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이 부르심에 이끌려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부끄럽고 은사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은 선교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전 홍대 세교회에 새신자로 교회 등록을 하고 9개월가량을 그야말로 어영부영 다니다가 코로나 발발을 기점으로 교회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저는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그리스천 가정에서 나고 자랐고 남편의 가정 또한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두 가정이 모두 대대로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위한 의식으로 행하고 지나가는 귀신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풍습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큰 사명인 가정에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우고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은 그럭저럭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큰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가정을 부러워하며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면 저는 그게 진짜 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면서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저의 가장 소중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승진과 성취, 현실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저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정서적으로 피폐되고 있었습니다. 셋째를 낳고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세상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저의 무관심 속에서 학교폭력, 언어폭력, 미디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어쩔 바를 모르고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가정이 이렇게 찢어진 아픔을 겪어야만 되나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더 소름끼치는 것은 제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 척한 죄, 알고도 부름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죄, 그 죄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때나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언제든 저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뿌리 깊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 또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홍대 세교회에서는 순종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들어왔습니다. 2년 전 그렇게 세차게 거부했던 선교를 교회에 나오자마자 다시 결심을 하고 9살 아이 아들 민준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선교 첫날 저희 팀은 다음 세대를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품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윤수 목사님이 계시는 고성 감리교회를 위해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에서 준비한 어린이 초청장치에 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저는 선교 첫날 무엇을 해야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인도를 해야 할까 막막하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애들이 올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 지나가는 형에게 말을 걸고 있는 민준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교회 다녀본 적 있어? 형,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그런데 교회 가면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어. 그럼 지옥에 갈 확률보다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져. 그렇게 되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 형, 나는 형이 교회 가는 것을 추천해.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 초청장치에 형이 오면 정말 좋겠어. 제일 먼저 오면 내가 초콜릿을 줄게. 그리고 우선 이 풍선을 받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그리고 저에게도 미션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가장 먼저 오는 아이들을 아주 격하게 반겨주세요. 엄마는 집에 오는 사람한테 반겨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걸 하세요. 엄마, 우리 지금 교회 홍보를 하러 나온 거 맞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민준이가 하나씩 하나씩 본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 네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최고의 까불이 민준이는 이미 이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가 처음이라는 핑계로 엄마는 쭈뼛대고 어색함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거침없이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다가와 교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민준이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선교 첫날 고성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민준이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민준이를 통해 나를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절망에 가까운 우리 가정을 구하는데 민준이를 쓰시겠구나. 우리 모두가,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겠구나. 희망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3일 내내 찜통 더위에서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경고 문자가 끊임없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힘들다 싶으면 성도를 시켜서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나누고 잠자리를 섬기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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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또 주님이 보시고 세상에서는 정말 꿈도 못 꿀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바로 천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영접할지를 나누어 주면서 오영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며 영접기도까지 하는 그것까지를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폭염 속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민준이의 뒷모습에도 또 넘치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그 마음 하나하나에도 모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스쳐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 그 찰나를 놓치게 말게 해주세요, 주님. 토요일 오전 아침까지도 이삭줍기를 하고 고성감리교회로 돌아와 20명 남짓되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과 율동으로 찬양도 하고 넘치는 사랑의 선물들을 아이들 두 손 가득 전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며 그 아이들이 앞으로 그 가정에서 펼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선교는 순종과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 나를 죽여야 산다라는 말씀과 설교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어요. 후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 때부터 홍대세교회에 발을 들일 때부터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마지막 날 저에게 간증을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올랐던 건 하기 싫지만 순종을 해야지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여러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의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바보 같은 그런 반복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순종을 하면 후회가 없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짜증도 없어요. 화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하는 습관을 저의 가정에도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조금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보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선교를 거부했던 박선영이 이제는 순종으로 선교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구원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